셀트리온 오늘 좀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럽 진출 기대감에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9월에서 10월 정도에 유럽 허가가 예상된다라는 보고서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서 이 대다수 변이의 이 중화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변이에 대한 효능 입증 실패로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수급이 몰리면서 6%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일정 부분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략 한 10배 정도 자산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력보다는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27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29만 원대의 저항을 한번 받고 밀렸기 때문에 이번 상승력이 27만 8천 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돌파 후 한 3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내일장 간판 주의하겠습니다. 네, 리뷰해 주실 종목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은데 워낙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또 언급하지 못할 종목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판단하시고 내일장 간판주 바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아, 네, 바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아, 네, 전 다원시스 가져와 네. 봤습니다. 이제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전동차 제조업체로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거는 회사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한도치만큼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하반기 때 더 성장이 가능을 한 게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정책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뭐 신도시라든지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동차나 트램 같은 이런 전동차를 만드는 다원시스가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다원시스가 또 하는 사업 부분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도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첫 매출이 나오는데 대략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들 매출이 잡히는 3, 4분기가 이제 주가의 랠리를 시작하는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한 고시점이 어느 정도 다가온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긍정적인 재료 하나는 이제 자회사인 다원 메딕스가 올해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해서 내년 정도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회사의 상장은 이제 모회사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물러져서 이제 조금 시장 구분에 있어서 2차 전지나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이제 정책 쪽으로 한번 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원시스 가져와 봤고요. 지금 차트로 봤었을 때 굉장히 지금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난 7일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다원시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주가도 한 2만 1000원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즉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힘이 응집돼서 폭발하는 이제 3분기 정도가 되겠죠. 그 구간이 이제 딱 랠리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만 5000원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 이제 막 매물대가 소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에 뚜껑이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드릴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이탈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좀 박정희 대표께서는 그러면 내일장 우리가 좀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 LG 디스플레이 보고 계시네요. 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다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지난번 한번 언급드리고 목표가를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쭉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최근 이 중소형 OLED 패널 사업 확대를 위해서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소형 패널 점유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점유율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경기 파주 사업장에서 이 6세대 중소형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인데 현재 월 3만 장 규모에서 6만 장 규모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이 증권가에서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올해 최소 2조 7천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투자 자금은 영업이익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OLED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슈는 상당히 많으나 아직까지도 네.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자산 가치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 19,0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본연의 자산 가치인 32,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1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월봉상 기준선 라인이 18,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강력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재 자산 가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와 여러 가지 영업적 이익 능력을 능력에 비교했을 때 이 18,000원 자리는 쉽사리 이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18,000원 잡고 목표가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장 시작됐을 때 LG 디스플레이 19,000원 선에 시작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 전략 좀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간판주까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 그리고 주식기자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